그래서 소현이 27. 그래서 이 친구는 쉐임 쓰는 방법. SHEEP.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어떤 씨인가요?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이름 씨였죠. 오케이. 그양 정말 귀여워. The sheep is so cute. 오케이. 계속. 세컨드 쓰는 방법. 세커까지 소리인데요. 세커. 그다음. 오케이. 이가 애 됐고, 얘가 힘센 소리 냈으니까 얘는 힘 빠져서 어 됐죠.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이, 에, 어. 오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오우. 아까 먹었죠, 그쵸? 오, 오, 아, 어, 오는 뭐? 오케이, 얘가 힘센 소리 됐으니까 얘힘 빠졌단 말이에요. 오케이. Secon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첫 번째. First. 쓰는 방법. 오케이, 아이가 무슨 소리 했어요? 어 됐죠. IR은 항상 어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이는 뭐? IE 어 아이는 뭐? Firs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쥐 마우스 쓰는 방법. 모유세 오유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아우 내고 있어. 오가 가진 네 가지 소리가 뭐라고요? 유는 뭐? 유우 어. 오케이, 그다음에 여덟 번째 에이트 쓰는 방법. 아이 소리 안 나는 GH 남 붙이면 돼요. 그렇게 그런 책이 있을 땐 책이 한권더 있는 거야. 됐습니까? TH가 내는 소리. 혀를 살짝 물고. 에잇. 오케이. 소연이 소리 내서 공부하고 있나요? 오케이. 쓰기 연습은 안 하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8월은 1년 중에 8번째 달이라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어거스트 먼스
of the year. Eighth month of the year. August is the eighth month of the year. Dragon, 쓰는 방법. 오케이, 무슨 씨예요? 이름 씨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영어에선 따지고 그거에 따라서 문장에서 쓸 때 뭔가 좀 다르죠. 셀 수 있나요? 오케이, 한 마리 있으면 그럼 뭐라 그런데요? 어, 드래곤 이라고 하면 되죠. 어가 하나란 뜻이니까. 드래곤, 두 마리 이상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드래곤즈 이렇게 하죠. 복수형 뭐 여럿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애들은 단어기 때문에 선생님이 크게 설명할 건 없고요. 문장 옛날에 거 선생님이 설명할 게 좀 있어 보여서. 오케이, 이도 단어네?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파래요. The sky is blue. The sky is blue. 그렇지. There is a, there are a, there are clouds. There are clouds. 어디에? In the sky. In the sky. 오케이, 그 다음에 들판은 노래요. Mm-hmm. 틀리든 시간이 지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The field is yellow. 그렇지. The field is yellow. 뭐라고요? The field is yellow. The field is yellow. 들판에 노라면 노란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겠죠. 그렇지. There is. 그렇지. Oh, a lot of light. There is a lot of rice. 뭐라고요? It's the south. 그다음 어디에? 그렇지.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숲은 초록색이에요. Okay. 그래서 숲이 뭐라고요? Okay. 자, 말하기 테스트 할 땐 선생님 지금 그거까지 안 키니까 마스크 안 하고 있어도 돼요. 잠깐 빼놓으세요. 그렇지. The forest. The forest. The forest is green. 그렇죠. The forest is green. 숲이 forest였어요. The forest is green. 그러면 이제 forest가 green 하나 있으니까 green 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 밑에. There are 발음은 there are. They are가 아니야. 자, 지금 서현이 발음이 얘 발음하는 것처럼 들려. 이건 they고요. 여기에서 뭐뭐가 있다 할 때는 there야, there. There 하고 여럿이 있다니까 there are 이래서 there are 이게 이 뜻이고요. 뭐가 있다 할 때 there 뒤에 얘들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비동사라 그러죠. 비동사의 뜻이 뭐하고 뭐가 있는데 있다 하고 또 뭐 그러니까 1대1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꾸 까먹으니까 있다, 이다 이런 뜻이 있다 했어.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 했어. I랑 같이 쓰는 I am. 그 다음에 he, she, it과 함께 쓰는 is. 그 다음에 they, we, you랑 같이 쓰는
You are, we are, they are, he is, she is, it is, I am, am is, are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라고 하는데 뜻은 무슨 뜻과 또는 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그러니까 여기에 there, there의 뜻은 거기에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어쨌든 there 뒤에 무슨 동사 오면 비동사 오면 뭐뭐가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 뒤에 there is나 there are 뒤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한 개가 있으면 is가 뭐랑 같이 썼어요? he나 she나 it과 같이 쓰죠. he는 남자 몇 명? 한 명. she는 여자 한 명. is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한 개. 그러니까 there 뒤에 is가 오면 뭐가 한 개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they 여럿이죠. 여럿. 왜 그들, 그것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때 여럿이 있다. they는 are랑 같이 쓰죠. we도 are랑 같이 쓰죠. we의 뜻은 우리죠. 우리. 어쨌든 we든 they든 전부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죠. 그렇기 때문에 there 뒤에 there is면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there are 뒤에는 여럿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무와 동물들이 있다. Trees and animals. There are trees and animals. 어디에? In the forest. In the fores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now. Now. sky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더를 붙여서 the sky is black. The sky is black. 오케이. 하늘이 까면 하늘에 뭐가 있겠죠? 그 있는 건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There are stars. There are stars. 어디에? In the sky.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 들판은 하얘졌어요. That. 자, 뭐뭐가 있다가 아니고 누가 어떻한데요 이건? 오케이, 뭐라고요? It is가 여기 필요한 이유, 그것은 어떻다가 아니고 It 대신에 the field가 있는데요. The It is white가 아니고 The field is white죠. 뭐라고요? The field is white. The field is white. 오케이. 왜 white냐면 이런 게 있기 때문이죠. There is. There is a lot of snow. 뭐라고요? No, I don't. There is a lot of snow. 그다음에 어디에? 그렇지. On the field. On the field. 들판 위에 있으니까 이번에 in이 아니고 붙어 있으니까 위에 붙어 있으니까 on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어떻다 그러겠네요. The mountain is brown. The mountain is brown. Brown인 이유는 산에 나무가 다 누가 잘라버렸기 때문이죠. 거기에 있는 얘들이. 그래서 There are people. There are people. 어디에? 산 위에 붙어 있어요. 산 속에 파고 들어가 있어요.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대1 수업을 좀 해야 돼. 너 혼자도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알겠습니까? 자, 블루의 뜻은 뭐예요? 파란이죠. 푸른 파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얘 무슨 동사예요? 동사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합쳐서 뭐가 된다? 무슨 시로 바뀐다? 오케이. 그래서 is blue의 뜻은 뭐가 된 거예요? 그것은 없는데요. it 없는데요. 그냥 파랗다가 되는 거죠. It is blue면 그것은 파랗다죠. 오케이? 오케이. 앞에 the sky가 있고 the sky 그 하늘이죠. 하늘. 누가? the sky가 어떻다? is blue하다. 하늘이 파랗다.
됐습니까? 하늘이 파랗단 말은 낮이란 말이야, 밤이란 말이야. 낮이란 말이겠죠? 낮에 별이 보여요? 대신 뭐는 보일 수 있겠다? cloud. 여기에 cloud 무슨 뜻이고 구름이란 뜻이고 무슨 씨인데 이런 씨인데 셀 수 있어 없어? 뭐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뜻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re is가 아니고 뭐하니까 there are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 다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뭐 수고했어요? 예. 어.